어지럼증의 원인과 치료, 전정기의 구조와 기능, 사람의 귀는 외이와 중이 그리고 내이로 구분되며 소리를 듣는 기능과 함께 몸의 움직임을 감지하여 균형을 잡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내이에 위치하고 있는 전정기관은 수직 방향의 움직임을 감지하는 구형낭과 수평 방향의 움직임을 감지하는 난형낭, 그리고 서로 직각으로 위치하고 있어 각 방향으로의 회전 운동을 감지하는 세 반고리관으로 구성되며 전정기관에서 감지된 운동감각은 전정신경을 거쳐 뇌에 위치한 전정신경핵으로 전달됩니다. 이처럼 몸의 평형 유지에 관여하는 계통을 전정계라고 부르는데, 전정계에 장애가 발생하면 어지럼증이나 구역, 구토 등이 발생하고 환자에 따라서는 귀에서 소리가 나는 이명이나 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 난청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어지럼증의 원인. 흔히 어지럽다고 하면 빈혈을 떠올리기 쉬운데 실제로 빈혈에 의한 어지럼증은 드문 편입니다. 어지럼증을 유발할 수 있는 원인은 매우 다양한데 크게 전정계가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한 어지럼증과 전정계의 이상에 의한 어지럼증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비전정계성 어지럼증. 비전정계성 어지럼증의 주요 원인에는 스트레스나 과호흡, 불안증, 그리고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지는 부정맥 등이 있습니다. 비전정계성 어지럼증이 있는 분들은 머릿속이 빈 것 같고 몽롱하다, 눈앞이 캄캄하고 아찔하다 등의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으며 집중이 안 되고 머리가 아프거나 이상감각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환자에 따라서는 편두통에 의해 어지럼증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편두통은 원래 욱신거리는 두통이 특징이지만 뇌혈관의 변화가 편두통의 발병 기전이기 때문에 별다른 두통 증상 없이 어지럼증으로만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정계성 어지럼증. 전정계성 어지럼증은 뇌이 부분에 이상이 발생한 말초성 어지럼증과 뇌 부분에 이상이 발생한 중추성 어지럼증으로 구분되는데 이들은 치료 방법과 예후가 다를 뿐 아니라 특히 중추성 어지럼증의 경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정확하고 빠른 진단이 필요합니다. 전정신경염. 이 병은 전정신경에 염증이 발생한 것으로 아직까지 정확한 원인은 밝혀져 있지 않으나 환자에 따라서는 과로를 하거나 감기를 앓고 난 다음에 발생하기도 합니다. 전정신경염이 발생하면 심한 어지럼증과 구역, 구토가 갑작스럽게 발생하여 수일간 계속되는데 어지럼증이 심하기 때문에 중풍이 온 것으로 생각하여 걱정을 하는 분들도 많지만 대개는 며칠간 안정을 취하면서 약물치료 및 전정재활치료를 받으면 수일에서 수주에 걸쳐 서서히 회복됩니다. 메니에르병. 이 병은 프랑스 의사 메니에르에 의해 처음으로 기술된 질병으로 어떤 원인에 의해 전정기관 내부의 림프액이 과도하게 축적되면서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메니에르 병이 발생하면 귀 안이 꽉 찬 느낌과 함께 이명과 난청을 동반하는 어지럼증이 수십 분에서 수시간 동안 지속되는데 환자에 따라서는 메스꺼운 느낌이나 구토가 동반되기도 합니다. 메니에르 병이 처음으로 발생한 환자의 상당수는 급성으로 증상이 나타났다가 자연적으로 호전됩니다. 하지만 환자에 따라서는 증상이 재발하면서 만성적으로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기도 합니다. 양성발작성 체위성 현훈. 이 병은 이석증 또는 양성자세 현훈이라고도 불리며 갑자기 고개를 돌리거나 돌아누울 때 심한 회전성의 어지럼증이 수초간 지속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양성 발작성 체위성 현우는 칼슘 성분의 알갱이가 새 반구리관 안으로 림프액을 따라 떠돌아다니면서 신경을 자극하기 때문에 발생하는데, 이 병은 반구리관 내의 결석을 제자리로 돌려보내는 시술과 전정 재활 운동을 통해 치료할 수 있습니다. 뇌졸중,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의 뇌졸중 위험인자를 가진 분들이 갑자기 어지럼증을 호소하면서 보행장애나 감각이상, 복시 등 여러가지 신경이상이 함께 나타날 경우에는 전정신경핵이 위치하는 뇌간 부위에 발생한 뇌졸중이나 뇌간 허혈 등을 의심해야 합니다. 특히 혈액순환 장애로 뇌관이나 소뇌의 뇌세포가 괴사되는 뇌간 경색이나 소뇌 경색의 경우 치료가 늦어지면 매우 위험할 수 있으므로 신속한 응급진료와 처치가 필요합니다. 뇌종양, 전정신경과 소뇌 사이에 종양이 발생한 경우에도 어지럼증과 청력 감퇴 등이 나타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뇌 MRI 촬영이 어지럼증의 원인을 밝히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지금까지 어지럼증의 원인과 치료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이처럼 어지럼증의 원인과 양상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정확한 원인을 감별하고 치료하기 위해서는 전문의에 의한 자세한 문진과 진찰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